안녕하세요, 캔크리지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은 너무너무 유명한 제품과 너무너무 유명해질 제품들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두 가지 제품 비교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요 제품은 KL의 울트라 페이셜 크림, 요 제품은 KL의 울트라 페이셜 오일프리 젤 크림이에요. 새로 론칭한 제품,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 이 제품은 KL이 그 한국에 론칭하기 전부터 다들 입소문 타고 하셨던 제품, 그리고 외국에 나가면 꼭 사와야 될 제품, 그리고 또 수입해 그 혼자 그 해외 배송 받으시면서 사용하셨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은 요 제품이 조금이라도 좀 무겁게 느껴지셨던 지성 피부 분들이시나 아니면 좀더 산뜻하게 사용하시고 싶으셨던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께 맞는 제품이 바로 요 오일프리 젤 크림이에요. 요 제품 그 키엘의 보습 크림들은요 모두 그 뭐죠? 보습 성분들로 다 이루어진 이 보습 크림들은 질감이 부드럽고 또 피부 위에서 24시간 동안 촉촉한 원래 보습막이랑 비슷하게 느껴지는 그 보습막을 24시간 동안 만들어주기 때문에 좀 유수분 밸런스도 잘 맞춰주고 좀더 촉촉한 피부를 가꾸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부드럽고 풍부한 질감의 크림부터 오일프리 질감까지 이제 다 갖추고 있는 그런 크림 제품들이고요. 우선 보여드릴게 울트라 페이셜 오일 젤 크림. 요거는 24시간 동안 번들거리지 않는 수분 젤 크림이고요. 그리고 빙하와 사막 식물 추출물 그리고 내추럴 당 추출물이 수분 손실을 방지해주는 그런 제품이고 24시간 동안 수분을 공급해주는 촉촉한 그런 젤 타입의 크림이에요. 내추럴 보습 성분과 원래 피지가 결합을 해서 유수분 보호막을 형성하고 밸런스를 유지시켜줘서 24시간 동안 번들거림 없이 촉촉하게 유지를 해주는 그런 제품이고요. 50ml 39,000원대이고 아침과 저녁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울트라 페이셜 크림도 피부에 뛰어난 보습 효과를 주는 빙하와 사막 식물 추출물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똑같이 24시간 보습 효과를 지금 내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식물성 오일 베이시드 포뮬라로 올리브와 아보카도 성분, 촉촉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매서운 환경의 그 그린란드 원정대 얘기 들으셨죠? 그린란드에 있는 그 원정대의 피부를 촉촉하게 가꾸어 주었던 보습을 조금이라도 더 갖추고 있고 도록 해준 그런 유명한 제품이 바로 이 울트라 페이셜 크림이에요. 여기 가벼운 질감으로 남녀노소 및 모든 피부 타입에 사용 가능한 제품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린랜드 여기 지도도 들어가 있고요. 제품 설명 같은 것도 여기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고 또 키엘에서 가장 많이 팔린 2006년부터 2011년? 까지인가 그때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이거든요. 그만큼 많이 사랑받고 있고 솔직히 웬만한 분들 다 아니 샘플이라도 다 사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진짜 이거 계속 달았었거든요. 진짜 막 단점이 없는 그런 제품이라서 저도 이제 생각만 나면 이제 꺼내서 쓰는 쟁여놓고 쓰는 제품이에요. 여기 젤 크림이랑 제가 요쪽에는 젤 크림, 요쪽에는 여기 울트라 페이셜 크림 요렇게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안쪽에 요 크림은 안에 속뚜껑이 있어요. 요거는 없고요. 요거는 젤 타입이라서 지금 여기 보시면 쏟아질 것 같죠? 탱글탱글한 느낌 보이시죠? 요런 텍스처고, 요거는 그냥 우리 보통 크림 제형이고요. 그리고 좀 덜어서 보여드리면, 요거는 좀 가까이 좀 보여드릴까요? 요거는 울트라 페이셜 크림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오일프리 젤 크림이에요. 보시면 요거는 진짜 촉촉한 텍스처, 지금 딱말 그대로 젤 같은 텍스처고요. 요거는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다.
요거는 크림 중에서도 굉장히 가볍고 산뜻한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는 마치 로션 같은 그런 타입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부드럽게 매끌매끌하게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펴바르면 아까는 좀 불투명해 보이는데 펴바르면 굉장히 산뜻하게 거의 비슷하죠. 밑에 사진에서 좀더 비교하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마무리감이 지금 여기서는 제가 바로바로 또 얼굴에 그냥 바로 보여드리려고 지금 손등에는 안 해봐 드릴 텐데 얼굴에서 지금 피부 위에서요. 마무리감이 아무래도 여기 울트라 페이셜 크림이 모든 타입 용 그러니까 건성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그 보습 크림이기 때문에 좀더미어더 뭐라 그럴까요? 유분의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번들번들 거리는 게 아니라 약간 영양 크림 같은 그런 느낌이 끝에 좀 남거든요. 근데 요젤 크림은 굉장히 산뜻하게 마무리가 돼요. 제가 얼굴에도 한번 발라볼게요. 우선은 여기 울트라 페이셜 크림. 그다음에 이쪽은 울트라 페이셜 오일 프리 젤 크림. 이렇게 제가 한번 사용해 볼게요. 아이코. 펴바르는 모습도 보시면 이건 굉장히 물 같은 느낌이 좀 반짝반짝한 느낌이 들고 요거는 딱 크림 같은 느낌이 들고요. 딱 반씩만 발라볼게요. 이건 좀더 미끈미끈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미끌미끌한 느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막 기름 바른 듯한 그런 미끌미끈함이 있고요. 요거는 딱 진짜 영양 크림의 느낌이 좀 나요. 그리고 이쪽이 살짝 더 뻑뻑하고요. 핸들링 하기가 여기 조금 더 쉬워요. 그리고 두드려서 마무리를 시켜주면 우선 둘다 굉장히 촉촉한 느낌은 많이 드는데 영양감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지고 이쪽은 좀더 시원해요. 좀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좀 날라간다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바람을 해보면 여기는 시원한 느낌 드는데 여기는 그냥 뭐별 느낌 없어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의 지금 마무리가 좀더 필요한데 이거 보시면 지금 마무리되는 중간에는 살짝 그젤 느낌이 나면서 마무리감이 좀 그런가 하는 느낌이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흡수가 싹 되면 굉장히 그 보들보들하게 지금은 살짝 보시기에 아주 미세하게 뭔가 끈적끈적한 느낌이 정말 미세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쪽은 그런 느낌 전혀 없고 아주 산뜻하고요. 영양크림이라기에는 솔직히 좀 가벼운 느낌이 들고 그렇다고 가볍게 여기기에는 피부가 너무 든든해요. 그래서 그냥 진짜 전천으로 사용하시기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막 덧바르기에도 좀덜 답답해요. 그리고 이쪽도 이거 지금 마무리되고 있죠. 지금 아까 그 번들번들 거리는 게 이제 좀 약간 이제 코팅이 되면서 좀 마무리가 되는 느낌 좀 느껴지시죠? 이렇게 이렇게 지금 마무리 됐어요.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이쪽이 좀덜 번들거려요. 그리고 좀더 산뜻하고 아직 좀더 시원해. 이렇게 만져보면 이쪽이 조금 더 시원해요. 그리고 피부가 무거운 건 이쪽이 훨씬 더 무겁고요. 이거는 지성 피부가 겨울이나 가을에 사용하기 되게 좋은 그런 느낌이고 이쪽은 지성 피부가 사계절 다 괜찮을 정도의 느낌. 그러니까 뒤집어서 건성은 이거는 좀 모자랄 수도 있는 느낌. 여름에만 좋은 느낌. 그리고 봄, 가을, 겨울에 건성 피부한테 아주 좋은 느낌. 중성 피부는 이거 둘다 오케이.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 거예요. 둘다 별로 이렇게 많이 민감하지 않아서 또 웬만한 분들한테는 괜찮으시겠지만 어떤 제품이든지 안 맞는 성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패치 테스트 해보시고요. 제가 느끼기로는, 진짜 이 젤크림은 생각보다 진짜
그 우리가 이때까지 느꼈던 그 젤 타입이랑 굉장히 좀 거리가 있어요. 왜 우리 딱 마무리되고 나면 뭔가 끈적끈적한 느낌이 막 남잖아요. 근데 이거는 코팅막이 싹 생기면서 좀 이건 실리콘이 안 들었는데 좀 약간 부들부들한 느낌이 살짝 들면서 좀 넉넉하게 발라도 피부가 답답한 느낌이라거나 아니면 그 잔여감이 그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탱글탱글해 보이는 그런 텍스처로 지금 마무리감이 나고요. 이쪽은 진짜 내가 뭘좀 발랐다. 나 그냥 영양크림 진짜 듬뿍 발랐다는 그런 느낌도 좀 들면서 속이 좀 촉촉하고요. 그리고 수분감을 좀 알아서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나요. 둘다 든든한 거는 확실하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 매장에 가셔서 테스트를 해보셔야 이게 어떤 느낌이구나 하는 걸100% 아실 테니까요. 가시기 전까지 제가 좀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해 드렸어요. 텍스처도 좀 다르고, 보기도 좀 다르지만 둘다 보습력 좋고 그리고 피부 편안하고 그리고 번들거리지 않게 마무리된다는 점. 그러니까 막그 무거운 느낌이라든지 잔여감이 둘다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아마 피부 타입에 맞게 그리고 내가 지금 원하는 목적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둘다 아주 마음에 드는 결과를 보여줄 거예요. 요 제품이 지금 요쪽에 바른 울트라 페이셜 오이프리 젤 크림, 요 제품이 키엘의 베스트셀러 울트라 페이셜 크림. 요렇게. 지금 보시기에 계속 촉촉하죠? 저 지금 뭐 많이 바르지 않았는데도 듬뿍듬뿍 바른 듯한 그런 되게 든든함이 느껴져서 아주아주 아주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키엘의 베스트셀러와 베스트셀러가 될 만한 그런 기대되는 기대주 제품 소개해드린 킹크리즈였습니다. 고맙습니다.